저 스타크와 손절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래.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물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수탁과 손절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습해서 주워온 도토리로 끼니를 때우곤 했답니다. 이제 숲에도 도토리가 얼마 남지 않았던데. 걱정 말아요, 영감. 좀 더 아껴 먹으면 이번 겨울까진 먹을 수 있을 테니.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까놓은 도토리를 들고 가다가 그만 도토리 하나를 마루 구멍 사이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이쿠, 도토리가 구멍에 빠졌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도토리를 줍기 위해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에서 그새 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참 신기한 도토리군. 벌써 싹이 자라났네. 영감, 이 싹이 자라 큰 참나무가 되면 도토리가 주렁주렁 열리겠죠. 그럼 당신이 도토리를 주우러 숲속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참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할아버지가 마룻바닥과 지붕을 뜯어주자 참나무는 바닥과 지붕을 지나 하늘 높이 쑥쑥 뻗어나갔어요. 이제 참나무가 다 자랐네. 내일은 도토리를 따러 올라가 봐야지.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자루를 메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경치가 아주 좋구나. 에? 그런데 저건 뭐지? 도토리를 따려던 할아버지는 저 멀리 구름 사이로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구름을 밟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바로 수탉과 곡식을 찌울 때 쓰는 손절구였어요. 황금 벼슬을 한 수탉과 파란색 손절구라. 할멈에게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네. 할아버지는 수탉과 손절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손절구를 받은 할머니는 여기저기 만져보며 신기했어요. 할멈, 여기다 뭘 찌어 먹을까? 글쎄요, 제가 한번 찌어 볼게요. 할머니가 손절구를 찌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비어있던 절구 안에서 팬케이크와 만두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영감, 이걸 보세요. 팬케이크와 만두예요. 이젠 먹을 것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부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숲속을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어.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내주시오. 어서 오세요, 나으리. 이 손절구로 음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손절구를 찢자 이번에도 팬케이크와 만두가 한가득 나왔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물건이 있었다니.
손절구가 탐인한 부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그 말을 내놓으며 손절구를 팔라고 했어요. 이 손절구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날 밤, 부자는 손절구를 몰래 빼앗아 달아나버렸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절구를 잃고는 몹시 슬퍼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손절구를 다시 찾아드릴게요. 다음 날, 부잣집으로 날아간 수탉은 담 위에 올라앉아 크게 소리쳤어요. 꼬꼬댁! 나리! 우리의 소중한 보물, 파란색 손절구를 돌려주세요! 꼬꼬댁! 꼬꼬꼬! 수탉이 시끄럽게 울자 화가 난 부자는 하인에게 명령했어요. 저 시끄러운 녀석을 물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우물에 빠진 수탉은 우물에 고인 물을 전부 다 마셔버렸죠. 수탉은 우물에서 빠져나와 다시 부자 앞으로 갔어요. 꼬꼬댁! 나으리! 우리의 소중한 보물, 파란색 손절구를 돌려주세요! 꼬꼬댁! 꼬꼬! 저 시끄러운 녀석을 난로에 던져버려라! 하인은 수탉을 잡아 뜨거운 난로 안으로 던져버렸어요. 작은 불이야, 작은 불이야! 물을 콸콸 쏟아부어라! 수탉이 주문을 외자 조금 전에 마셨던 우물물이 불이를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활활 타오르던 난로불은 금방 꺼져버렸죠. 난로에서 빠져나온 수탉은 손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부자에게로 갔어요. 꼬꼬댁! 나리! 우리의 소중한 보물, 파란색 손절구를 돌려주세요! 꼬꼬댁! 꼬꼬꼬꼬! 수탉이 소리를 지르자 손님들은 시끄럽다며 모두 나가버렸죠. 아니, 저놈의 턱이... 여보게들, 어딜 가나? 이런... 부자가 손님들을 뒤쫓아간다 손절구를 떨어뜨리자 수탉은 얼른 손절구를 낚아채 집으로 날아갔어요. 꼬꼬댁! 할아버지! 할머니! 수탉이 손절구를 들고 날아오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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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탉이 정말 손절구를 찾아왔구나. 수탉아, 고맙다. 수탉과 손절구는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일 거야.